세상에는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물고기들 역시 1년에 몇 번씩은 잡혀 진짜 전설처럼 말로만 전해진 물고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전설의 물고기로는 어떤 게 있을까 봤는데, 외국에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실러켄스가 있었고 한국에는 이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종어입니다. 한국의 종어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서식지 파괴로 인해 1980년도에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멸종되었죠. 이런 종어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문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맛이 정말 뛰어나 왕을 비롯해 그 시대의 높은 관료들도 즐겨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어를 초등학생 때 물고기 도감을 통해 처음 보고 언젠가 실제로 볼 날을 기대했었는데,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통해 그림이 아닌 살아있는 종어가 소개되어 저는 바로 종어를 만날 수 있는 곳에 연락했고, 약 두 달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종어라는 어종을 직접 보며 이를 맛볼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만 봐왔던 종어, 과거부터 맛있다고 소문났던 종어, 방송에서도 맛있다고 했던 종어, 실제로도 맛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또 어떤지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전설이라 불린 물고기 종어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출발해 종어를 만나볼 수 있는 전북 김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북 김제시 북쪽 5길에 위치한 목창 양어장입니다. 목창 양어장은 동작의 양식을 비롯해 담수어 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한국에서 멸종된 물고기 종어 양식이 이뤄진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종어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전하자면, 종어는 한국, 북한, 중국 등에 서식한다고 알려졌고, 한국에서 멸종 이후 복원 사업을 위해 종자를 구할 때 북한의 종어를 데려오려 했으나 북한에서도 이미 멸종된 상태라서 중국의 종어를 데려와 한국 환경에 적응시키도록 노력했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 끝에 국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시켜 다음과 같이 식용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어의 종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산을 한국에 데려와 키우면 중국산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게 복원이냐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 복원의 의미가 멸종된 동물의 DNA 정보를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걸 복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특정 환경에서 멸종된 개체와 같은 학명을 가진 개체를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 지역에 적응시키는 것 역시 복원에 해당하고, 국내 환경에 적응시키고 이를 알부터 시작해서 대량 번식까지 성공해 국내 하천에 방생까지 하고 있기에 이 역시 복원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반도의 종어였다면 더 의미 있었겠지만, 국내에서 사라진 종어가 다시 적응하고 이를 보호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충분히 의미 있는 행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어라는 어종은 어두운 환경을 선호해 양식장 또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특성상 등 쪽이 어두운 색인 종어를 보는 게 어려워서 족대를 가져와 종어를 건져봤는데, 이야, 크기도 크고 살집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이게 5kg급으로 현재 양식장에서 제일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데요. 종어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5kg까지 자라는데 8에서 9년이 걸리고, 최소 출하 사이즈인 2에서 3kg까지도 키우는데 5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 가격이 꽤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종어의 원물 가격은 키로당 15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회까지 떠주는 비용이 아닌 활어 원물에 대한 비용으로, 이곳에선 회를 떠주지 않고 원물만 판매하고 있지만, 이걸 바로 먹을 수 있게 회를 뜨고 하는 식당이 있다면 적어도 키로에 20에서 25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금바리라 불리는 자바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비싼 거죠. 현재 종어의 생산량이 다른 양식어종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고, 키우는 데에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 종어의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량도 늘어나고 가격 역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중국 역시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한때 높은 가격이었으나, 현재는 엄청난 대량 양식을 통해 그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판매하는 사이즈와 횟감 가능 여부, 양식 환경에 따라 한국과의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많은 관심을 통해 양식장이 늘어난다면 훗날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지는 걸 기대하기 이전에 이 종어라는 물고기가 정말 소문대로 맛있는지가 현재 최대의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출하 크기에 해당하는 2kg급 종어 한 마리를 현장에서 구매해 이를 회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날 종어 손질은 횟감 손질을 20년 넘게 해온 사장님께서 함께 동행해 도와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종어라는 생선을 처음 손질하다 보니 손질이 꽤 까다롭기도 했고 이 생선만의 특성도 몇몇이 있어서 이를 하나씩 집어가며 손질 과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뼈가 상당히 굵었어요. 얘기해 주시기론 점성어만큼 척추뼈가 두꺼웠으며 비늘은 따로 칠 것 없이 민물장어와 닮은 듯한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살코기를 분리할 때에도 정말 섬세하게 힘 조절이 필요했죠. 그리고 내장을 감싸고 있는 뱃살 부위도 보통은 내장 부위를 따라 사람의 갈비뼈처럼 배쪽 뼈가 포물선을 그리며 있는데 이 종어는 배쪽의 뼈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거의 수직으로 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 뱃살 쪽의 뼈 역시 손질이 쉬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손질한 종어의 살수율은 거의 45%에서 50%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살의 비중이 꽤 높아 알찬 횟감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손질이 끝난 종어는 살을 먹기 좋게 포뜨고 내장 및 껍질 부위는 살짝 데쳐먹는 거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갓 잡은 활 종어의 맛은 어떤지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우선 저는 회부터 먹어봤는데 살의 중심 부근은 활 궤도라치 회를 먹는 것처럼 살이 유연하며 탱글한 식감이 있었는데 궤도라치보단 조금 더 육질이 탄탄한 느낌이었고요. 껍질과 맞닿아 있던 부위는 뭔가 조밀한 입자를 지닌 듯 입에 넣고 씹으면 살이 사르르 녹으며 부드러운 찰기를 전하고 이렇게 녹은 살코기는 몽글몽글 피어나는 듯한 질감이 있어 앞서 말한 단단한 회의 식감과 어우러져 상당히 묘한 식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어의 맛은 싱겁지 않고 은근한 단맛이 있어 맛있는 회의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았고 뱃살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담백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지방이 없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어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전하길 수박향이 난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수박향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으나 어떠한 내음이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박향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날 해체를 도와주신 분께서는 꼬리 부근에서 그 향이 조금 더 짙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고기든 회든 어떠한 향이 있다는 건 호불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꺼려질 수 있으나 다행히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 쉽게 사라질 정도로 향이 강하지 않았고 개인의 해석에 따라 어떤 향인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에 이런 개성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종어의 별미라고 불리는 걸 먹어볼까 해요. 바로 부속입니다. 종어는 껍질부터 간, 심지어 부레까지 살짝 데쳐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맛본 껍질은 정말 단단하며 오독한 게 큰 개체의 자바리 껍질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식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맛도 싹 올라와 간장에 찍어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죠. 그리고 간은 양식 개체라 정말 살짝만 데쳐먹었는데 살짝 서걱거리는 식감이 있으며 의외로 다른 간처럼 기름짐이 크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밍밍하지 않을까 했으나 그 기름짐 대신 강한 단맛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먹었던 생선 간 중에선 단맛으론 으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불에 역시 식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는 찹쌀떡과 유사했으며 찹쌀떡의 쫄깃하고 찰기 있는 식감을 한껏 압축시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긴 것도 아니고 기름지기보단 담백하게 은은하고 옅은 단맛을 씹을 때마다 줘서 정말 별미 중에 별미라고 보았고요. 그 외에 지느러미 쌀도 있었는데 이건 오돌오돌한 식감과 함께 살짝 질긴 감이 있었고 뱃살은 기름지지 않고 조금 더 밀도 있으며 단단한 식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활 종어를 갓 잡아 맛볼 수 있는 걸 다 먹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종어라는 물고기를 과거에도 회로 즐겼다 들었지만 요리로 해먹으면 또 어떨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 종어를 먹었지만 회는 또 숙성을 빼놓으면 섭섭하기 때문에 숙성한 횟감도 조금씩 터치를 해서 맛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를 도와주실 분을 찾았는데 최근 리뷰했던 스시문정 사장님이 흔쾌히 촬영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촬영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스시문정에서 이 종어를 요리로 즐겨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약 하루 정도 숙성된 종어회에 살짝의 터치를 더해 먹어볼게요. 이 종어는 숙성기한이 길지 않아 본연의 식감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나 수분이 어느 정도 잡혀 활어로 먹을 때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찰기가 있으며 단단한 식감은 숙성된 농어나 능성어와 닮았다 보았죠. 거기에 추가로 몽글한 식감이 앞서 말한 식감과 섞이며 입안에 조금 더 오래 남고 그 과정을 통해 회의 단맛도 오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몽글몽글한 식감이 텁텁하거나 하지 않아 저와 사장님 모두 코에 가까운 식감이었어요. 그리고 맛은 확실히 수분이 조금 더 빠지니 담백함이 더욱 돋보이고 감칠맛도 올라 간장과 와사비에 찍어 먹어도 좋았지만 감칠맛을 한껏 품고 있는 이 간장 젤리와 먹었을 때 정말 웃음이 새어나오게 하는 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시문정에서 맛있게 먹었던 아기간도 서로의 개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종어에게 부각되지 않았던 고소함과 추가적인 맛을 줘서 간장 젤리와 아기간 모두 만족스러운 조합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먹은 요리는 종어 껍질과 미나리를 곁들인 소면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양념장을 더해 먹었는데요. 그 맛은 단맛이 도드라지며 마늘의 맛이 강해 종어 껍질의 단맛을 더 꾸며주었고 아삭하며 향긋한 미나리는 껍질의 식감과 더불어 조금 더 씹는 맛을 주었죠. 그리고 소면은 포만감을 더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엔 간단하게 준비했으나 조금 더 고명을 더하면 괜찮은 별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초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는 아무 터치를 안 한 거, 또 하나는 불로 살짝 익힌 거, 마지막은 성게를 얹은 겁니다. 이 종어는 부위에 따라 식감이 다르고 일부 부위는 힘줄이 붙어 있어 초밥으로 즐길 때 식감이 걱정스러웠지만 의외로 거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 식감을 더해 주었고요. 적당히 찰기가 있으며 숙성을 통해 본연의 단맛도 부각되어 초밥으로 안 먹었으면 참 아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살짝 익힌 종어 초밥은 의외였던 게 불이 닿으니 지방이 꽤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부위든 그냥 회로 먹었을 때 지방의 뉘앙스가 없었는데 불로 살짝 익히니 지방의 고소함도 부각되고 익힌 종어 살코기의 맛 역시 향긋한 내음과 함께 기분 좋게 다가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게와의 조합은 길게 말할 필요 없이 행복 그 자체였고요. 그렇게 회와 초밥을 즐기다 보니 대망의 마지막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그건 바로 종어 용봉탕입니다. 보통 용봉탕은 자라나 잉어를 넣지만 이를 종어로 대체해서 즐겼다는 얘기를 듣고 한약재와 닭을 넣고 끓인 육수에 종어뼈를 넣고 뼈가 노래질 때까지 끓였습니다. 그저 소금과 간장으로 가늘한 이 탕의 맛은 직관적으로 엄청 맛있다는 느낌보단 몸에 좋은 음식이란 생각이 드는 편안한 맛과 서둘러 끓인 뽀얀색의 탕처럼 생선뼈에 지방이 녹으면 생기는 입에 쫙쫙 달라붙는 질감이 있었고 맛은 담백하며 맑고 진해 과장을 보태지 않고 보양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종어라는 물고기를 정말 제대로 즐겼는데요. 이 종어라는 물고기에 대한 후기는 식감이 묘하며 재밌고 회는 맛있는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으면 하는 횟감인데 그 가격이 워낙 비싸고 현재 전문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 8분을 모셔서 이 종어를 간단한 코스로 즐길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스는 스시문정에서 진행하며 용봉탕을 비롯해 초밥 등 여러 음식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종어 양식장 사장님께선 종어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고요. 스시문정 사장님도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께 소중한 경험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구체적인 시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랑은 이벤트 날에 함께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제가 직접 만든 푸딩을 디저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푸딩에 회나 해산물은 안 들어가고요. 제가 치즈를 무척 좋아해서 4가지 치즈가 들어간 푸딩을 준비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올라간 오늘이 2023년 11월 1일 그리고 회사랑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8년 11월 2일로 어느덧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즐겁고 참 감사하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덕에 이렇게 올 수 있었네요. 마음은 모두를 만나 인사드리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맛있고 재밌는 이야기 오래오래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6주년을 바라보며 회사랑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